자, 어쨌든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했든 또는 현금을 이용했든 간에 과다 물품 화마드로 면세한도를 초과한 그 물품분이 구매한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합니까? 추적하죠. 추적해야 안 해요. 그거는 확인되면 추적해야 안 해요. 입국할 때.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범성에 따라서 달리 확인되면 추적하죠. 한마디로 그 밀수 경력 전혀 없는 사람들도 카드로 해외에서 고가의 시계를 결제한 게 있으면 계속 추적해서 입국할 때 조사 끝까지 하잖아요. 그런 전례 많아요, 그런 사람들. 아닙니다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자, 두 번. 해외에서 구매해서 거기서 소비를 하기로 그러니까 그걸 하면 그거 나옵니다. 가져오지 않으면 해외 선물했다 하면 끝나는 거고, 그걸 가져차고 들어오거나 들고 들어오면 적발되는 거잖아요. 아닙니까? 그래서 해외에서 구매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인력이 가능한 선에서 자, 우범성을 다음 넘어갈게요. 선별해서. 자, 제가 이 말씀 왜 물어보냐면, 지금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얘기를 해요. 그게 보도된 게 몇일입니까? 7월 10일 날 보도가 됐어요.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에.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포털에 다 떴어요. 뉴스가. 자,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이나 대통령 전용기가 언제 들어왔어요, 대한민국에? 7월 17일에 귀국했어요. 그러면 그런 보도가 있었으면 당연히 화해하는 거 아니에요? 명품 쇼핑 갔다고 그러고, 그것이 본인이 안 했을 수도 있고, 직원이 했을 수도 있고, 그 확인해야 되는 책무가 관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? 리투아니아에서 저는 청장님, 제말 외장을 들으세요. 방문하신 것은 그러면 사실로 청장님, 나오는데 예. 아무리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세관의 역할을 취한다고 할지라도, 이렇게 생각 들어요. 어떤 강큰 세관 공무원이 대통령 내외 왜 뭐야 물품을 다 검사하겠습니까? 못하죠. 그러면 관제 어느 정도 했어요?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최선의 역할이냐면요.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한테 혹여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 영부인께서 김건희 여사가 혹시 명품 구매한 게 있냐? 그러면 자진 과셔라. 이런 안내했습니까? 아니, 근데 언론에 나온 기사가 진위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? 일반 국민도 진위가 확실하지 않으면 검사 안 해요? 아니, 일반 국민이 제가 드릴 말씀은 최소한 이게 명품 아니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영부인이 뭐 어디 그 나라의 현지의 문화 관광지를 갖고 갈수 있는 거지만 역대 영부인이 명품을 한건 처음이라니까요? 그나 현지에 그 나라에 자랑하고 싶은 이런 관광지 갈수 있죠. 근데 명품 쇼핑을 대한민국 명품 쇼핑 못 하니까 해외까지 나 명품 쇼핑 가는 겁니까? 그러면 그 안내를 해줬어야죠. 대통령 부속실에 얘기해서. 혹이라도 좀 보도가 났는데 이런 게 사셨으면 자신 관실하고 그거 안 하셨잖아요, 정장님이. 내가 관내 세관 직원들한테 대통령 내분 뭐 물품 다 뒤지라는 얘기 아닙니다, 지금. 어떻게 뒤져요? 어떻게 바꾸고 보니. 그런 노력조차 안한 관세청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.